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식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기계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서 보내주신 예전에 많이 판매돼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기계죠. 요 기계는 마더라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더라는 제품들로 조금 저가에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인데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요 기계 이제 수리 과정은 요걸 조시 탱크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위실 조종기라 합니다. 이게 위실 조종기 파손됐던 기계고 그다음에 박음질이 전혀 되지를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 실이 탁탁탁탁 끊어지고 그래서 조종기를 모두 브라더코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별 효용 가치가 없고요. 부품이 빠져나왔던 이런 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과정에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실패를 꽂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패를 꽂는 부분인데 위에 실패를 여기서 꼽아서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파손이 돼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잔업 회사의 실패 꼬지로 이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송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가정에서는 이걸 세워서 요런 식으로 잠궈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보냅니다. 수리를 보내실 때도 이 약간 이런 거는 뒤편을 꺾어서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게 뭐냐면은 파손이 되지 않고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부품이라도 아끼셔야 되겠죠. 실을 뽑아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고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램프 부분도 파손이 돼서 전구가 들어오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푹실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구처럼 생긴 이 부분이 푹실 감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투리를 이 부분에 꼽는 거죠. 이렇게. 우측으로 감아서 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냥 페달을 밟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움직이죠. 예전에 나왔던 기계들은 요 폴리라고 그러죠. 큰 폴리를 손으로 붙잡고 몸쪽으로 앞쪽으로 시계 방향 반대편으로 약한 1cm 정도 풀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폭신 감기 장치만 작동이 되고 바느질은 움직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폭신 감기 작동 방법입니다. 빨리 감으실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감으세요. 이 실패꽂이를 왜냐하면 실패꽂이를 길게 만들어서 하면은 좋은데 뚜껑을 덮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어서 길이를 적당한 크기로 만든 겁니다. 과학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에 우유 빨대 같은 게 있죠? 그걸 이렇게 꼽아주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렇죠? 기본에 있는 실패꽂이에 빨대 같은 걸 꼽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실이 튀어나오지 않고 잘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을 감았으니까
좌측으로 돌려서 꼽아주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 북실, 북집에 북실을 끼우는 부분을 기계마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예, 박음질이 또 되질 않습니다. 요 좌측에 보면은 이건 이제 수평감마 북집이라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방향은 관계 없습니다. 그냥 꼽으시고 이 틈새로 빠져나와서 가운데 정중앙에 예, 요 부분도 재차 설명드리는 게 재봉틀이 실이 엉키거나 하면 무조건 기기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마가 돌아가 버립니다. 요 부분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에 이렇게 놔주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개죠. 마개 역할을 하는 걸 끼워서 잠가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이제 잠금이 북실 청소를 하거나 할 때 분리했다가 조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집을 보면은 이 저 북집에 보면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대문처럼 열리는 부분이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확 제끼면 북알맹이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북토리가 안 떨어지죠. 예. 이 상태에서 요 기둥을 홈 속에 딱 하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바느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1번 갈구리만 통과하고 2번 이렇게 지나오게 되어 있네요. 예, 조시 탱크가 위실 장력 조절기가 예,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노르바를 올리면 쟁반이 벌어지고요. 내리면은 당겨집니다. 뺑뺑하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나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실이 너풀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폴리를 돌려서 이 바퀴를 위로 올린 다음, 실을 끼울 때는 앞에서, 요즘 기계들은 다 앞에서 뒤로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마지막에 실을 끼울 때 실이 꼬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 뒤로 팽팽하게 해주고, 예, 손으로 잡아서 밑실을 끌어 올려주면 돼요. 노루발을 올리고, 나란히 놔주죠. 예, 옷감을 넣고 박음질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옷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발을 내립니다. 폴리를 몸쪽으로 돌리면 바늘이 꼽히겠죠.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예, 출발하는 게 정상적인 바늘들이죠. 예, 많은 분들이 바늘을 꼽지 않고 그냥 페달을 밟아버리는데 실이 빠지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수리가 잘 됐네요. 이 지그재그 바느질을 해봐야 되겠죠. 바느질 패턴 모양대로 다이아를 돌려가면서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땀수라는 다이아입니다. 바느질 간격을 넓게, 길이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선택하는 다이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촘촘하게 되겠죠. F번. 여기에는 지금 뭐, 바느질 패턴 모양이 그려져 있기만 하고, 어느 부분 선택한다는 이런 거는 없는데요. 특수 바느질 스티치 2번에 놓으면 요 오버록 스티치가 나와야 되겠죠.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스티치까지도 수리가 잘 되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좋습니다. 이때 오버록을 할 때 촘촘하게 할 때는 요 마이너스, 넓게 할 땐 플러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죠. 중간, 보통 중간에 놓고 바느질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기능들은 아니네요. 삼중적 바느질. 네, 지금 기계가 약간 툰탁한 소리를 내는 거는 저가의 미싱에서 부드럽게 박음질이 재료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바느질이 되질 않고 약간 튼탁한 소리가 나면서 박음질을 이제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가 좋은 기계들은 박음질이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냥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잘 나죠. 이게 호진 버튼이라는 겁니다. 뒤로 할 때 호진을 누르고 높은 다시 할 때. 각종 기능들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마더 미싱. 예전에 이제 저가로 많이 팔렸던 기계입니다. 충남 아산으로 보내지는 마더 미싱. 예, 바느질 하는 수리 과정과 바느질 하는 영상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싱 박사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영상을 봐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